한 주일 동안 잘들 지내셨나요? 그게 이제 일주일 사이에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한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잘 이렇게 되풀이해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번 주에 배우는 내용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조금 이제 정하기가 좀 편하실 텐데, 만약에, 한 주에 이것저것 뭐, 일이 많아가지고 다시 또이 강의를 또 듣게 되면은, 지난주에 배웠던 거하고 연계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짧게, 전조했던 거를 한번 이렇게 쭉 잠깐 보게 되면 연결하기가 조금 나을 수도 있겠죠. 오늘은 이제 188페이지의 토지 정책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 토지 정책을 이제 할때 기본적으로 이 토지 시장이라는 거는 불완전 경쟁 시장이죠. 그리고 외부 효과 문제도 존재하고요. 그러면 결국은 시장을 통해서는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토지 정책을 펼칠 때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의 외부 효과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이제 공공재로서의 토지를 확보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88페이지에 있는 지역지구제라는 거는 결국 이 토지 정책 수단 중에 대표적인 게 지역지구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 지역지구제의 목적이라는 것은요, 원래는 해당 지역에 어울리지 않는 토지의 이용의 침입을 배제시킴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지금은 보다 강력한 토지용 규제의 한 방법으로 쓰고 있는 게 지역지구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에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을 규제함으로써 자, 밑줄 치시는 거죠.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 또는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 이는 사적 시장이 외부 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외부라는 표현은 시장 기구 밖에서 일어난 행위이기 때문에 외부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시장 기구를 통해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토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토지라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하기 위해서 뭐를 추구하는 거냐면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거를 추구한다. 요 지속 가능한 개발의 논리가, 거기 보시면 현 세대와 후 세대 간의 세대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개발을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령 이어서 일정한 공간이 있었을 때 정부가 여기는 개발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요. 여기는 보존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한다는 얘기는 현 세대의 욕구는 여기만 이 공간만 활용해도 충족이 될수 있고 여기는 지금은 딱히 이용을 한다는 거는 너무 낭비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면 원래 이 토지는 우리 후손들의 거니까 우리 후손들이 이 토지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비워둬야 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구를 지정을 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지역지구제를 시행해서 나타나는 효과가 있는데, 이 효과 관계는 출제 빈도는 그다지 높지는 않고요. 선생들이 모의고사를 낼때 활용할 수 있는 정도다. 그래서 지역지구제를 시행해서 나타나는 효과라는 것은요, 이게 단기 효과가 있고 장기 효과로 나눠지게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얘기죠. 여기 주거지역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거지역 인근에 공장들이 이렇게 들어서 있어요. 뭐, 주물공장, 금속공장, 알루미늄 공장들이 있으면, 이 공장들로 인해서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부는 그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를 공장 같은 용도는 들어서지 못하게끔 하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이전을 시키게 되면 해당 지역에 대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즉 투자 가치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먼저 해당 지역에 수요가 증가하겠죠. 자, 근데 단기에는 공급은 불변이죠. 그러니까 초과 수요 상태가 되니까 주택 가치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기존에 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초과이익을 얻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거 초과이윤이라는 거는 경쟁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발생하냐면, 예, 요거는 이제 단기에 대한 부분이고요. 예. 우리가 이제 장기적인 관점을 보게 되면, 그러면 단기는 공급의 증가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축 등을 통해서 주택 공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택 가치는 다시 하락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겠죠. 예. 자, 그랬을 때, 이때 이 주택 건설 산업이라는 게 비용이 불변인 산업이냐? 아니면 비용이 증가하는 산업이냐?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장기적인 변화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택 가치를 보게 되면요.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프 전에 얘가 불변이면 가치가 불변이에요. 생산을 늘릴 때 비용의 변화가 없으면 생산자는 정상이윤만 받고 공급해도 되거든요. 근데 얘가 증가하게 되면 가치도 상승하게 돼 있어요. 양은 물론 늘어나는 구조예요. 우리 교재에 보게 되면 그래프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아, 요 그래프에 대한 거는 예, 참고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해당 지역에 주택이 평균적으로 한 6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요 600만 원 안에는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토지도 있어야 되고, 노동도 있어야 되고, 자본도 있어야 돼요. 아,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200,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가로 150씩. 그러면 합이 500이에요. 여기에다가 생산자의 이윤인 100만 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실 때. 그러면 이 조건 하에서 단기적으로 수요가 이렇게 증가를 해요. 한 20가구 정도의 물량이 늘어났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죠? 근데 단기에는 공급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가치가 이렇게 상승하겠죠. 800으로. 그러면 가치가 상승했으니까 이 크기만큼 기존의 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초과이윤을 얻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 비용의 변화가 없어요. 예. 비용의 변화가 없으면 생산자들은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는 공급을 늘려줘도 손해는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늘어난 양만큼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올라갔던 가치가 다시 원래 상태로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요. 비용이 상승하게 돼 있죠. 그래서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가가 각각 200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얘네 600에다가 생산자 이윤 100만 원까지 합하게 되면 700은 받아야 돼요. 그럼 생산자는 생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있죠? 예, 요 가격 수준까지만 공급을 늘려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급은 늘어났어도 수요자가 원하는 만큼 늘어나질 못했기 때문에 원래 가격으로 떨어지지 못하고 원래보다는 높은 선에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주택가치는 원래보다 상승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 그 189페이지 상단에 가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거기 왼쪽이 뭐라고 해야 되냐면 비용이 일정할 때, 가운데는 비용이 증가할 때 장기 공급 곡선을 표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용이 일정하게 되면요. 원래 균형점에서 이 균형점으로 이동하죠. 그러니까 곡선이 이렇게 수평으로 가요. 수평으로 가는 게 이제 비용이 일정할 때 장기 공급 곡선을 나타내는 거고요. 예, 우리가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은요. 원래 있던 이 균형점에서 이 균형점으로 이동을 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비용이 증가할 때 장기 공급 곡선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기울기를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드물게 비용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을 때는 우하향하는 기울기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통상의 장기 공급 곡선은 비용이 불변일 때하고 비용이 증가할 때두 가지 형태로 표시를 하니까 예, 참고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프를 안 그리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구나. 그래서 정리하실 때는 얘가 불변이면 얘도 불변이고 얘가 증가하면 가치도 상승한다. 예, 이런 식으로만 정리하셔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지역지구제를 시행하게 되면요.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는 것이 예, 거기 나타나죠. 189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지구제의 문제점이라고 등장을 해요. 예, 문제점 안에 보게 되면요. 토지 개발 및 이용이 지나치게 속박되는 지역과, 즉,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간에는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죠.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은 항상 반발하게 되겠죠. 그죠? 재산권 행사가 제약이 되니까.
예, 그리고 이제 2번에 보시면 부동산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는 사후적 독점이 아니라 사전적 독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이 그래프를 갖고 확인했지만, 자, 여기서 원래 이쪽을 지역지구제를 시행하겠다라는 것이 발표되기 전에는 600이었어요. 근데 그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사람은 600의 주택을 매입해서 가치가 상승하면 그 차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계획이 발표가 난 다음에 시장이 들어온 사람은 최소한 800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상 이윤밖에 얻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 독점의 문제는요, 사전적인 독점이 있고 사후적인 독점이 있다 그러면 사전적 독점이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죠. 얘는 초과인을 얻을 수 있고요. 사후적 독점은 정상 이윤밖에는 얻을 수 없다라고, 예, 요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독점의 문제는 요렇게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계획 수립과 집행 간의 시차에 기인하는 상황 변화에 대처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곤란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10년 전, 20년 전에 지정을 한 것인데 그 당시에 그 지역에 많은 변화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축성 있게 대응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리고 획일적인 지역지구 지정은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예,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면적의 과잉 지정은 위치별 토지의 특성을 살린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한다. 그래서 이게 규제가 너무 강하게 들어가고요. 융통성이 없게 되면은 거기에 불법 개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장이 되는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역지구제의 문제점인데요. 그 중에서도 토지용 규제에 따르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예, 이 형평성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지역은 개발지역으로 지정하고 어느 지역은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당연히 보존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용 규제에 따르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겠죠. 왜? 내 땅에 대만 이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럴 때 그 대책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개발권 양도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개발권 양도제의 취지는 뭐가 되냐면요. 토지용 규제에 따르는 이 형평성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개발권 양도제인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은 하셔야 돼요. 요거는, 예.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여기 만약에 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아, 이 지역에 용적률을 원래는 500%를 줬던 거예요. 근데 보존적으로 지정이 되니까 용적률을 100%밖에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상부 공간을 이용을 못하게 됨에 따라서 이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이 손실에 대해서 정부가 금전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정부는 이 손실에 해당하는 만큼에 대한 개발권을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발급을 해주되 얘가 뭐가 가능하게끔 해주냐면 양도가 가능하게끔 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럴 때 이쪽에 상업지역이 있어요. 자, 상업지역에 원래 용적률은 900%를 줬는데 정부가 이걸 차단시켜서 500% 이상은 개발하지 말라고 이렇게 규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역시 400%에 해당하는 공간만큼은 활용이 안 되는 거죠. 예, 원래는 이 상업지역의 토지 가격이 비싸니까 이 공간까지 이용을 해야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상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보존지역에서 이 소유자들이 갖고 있는 개발권을 사들이면은 여기를 추가적으로 개발이 가능하게끔 허용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추가적인 공간을 활용하니까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 입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부의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의의가 개발이 제한된 보존지역 내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부여된 개발권을 개발이 가능한 다른 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이 가능하도록 해서 개발 가능 지역이 보다 더 개발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를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면은요. 아, 그래서 거기 190페이지 상단에 가면 장점이라고 돼 있죠. 개발권과 소유권을 분리하되 개발권 상실로 인해서 발생하는 요 손실이 있죠. 요 손실을 다른 곳의 개발권과 발생한 개발 이익으로서 보상함으로써 이 공사익 조화의 원리를 우리가 도모할 수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라고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단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단점 뭐냐면 일단 여기가 규제로 묶여서 이거 이상은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 이걸 사들이면 그 이상으로 개발이 가능하죠. 그러면 과밀 개발에 대한 문제점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개발권을 발급해줬는데 여기가 이미 개발이 다 끝났어요. 예, 그러면은 이 개발권에 대한 수요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렇게 되면은 개발권을 굳이 추가로 매입해서 계속 올리는 것보다는 수평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또 나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문제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지가가 계속 상승해야 돼요. 그래서 수평으로 매입하는 게 곤란하니까 결국은 매입해서 공간을 활용하도록 해야 되는 예,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밑에 하단에 개발권 양도제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예, 원래 초기의 개발권 양도제는요, 도심지의 역사적 유물 등을 보존하기 위한 이 목적으로 지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런데 3번에 보시면 규제 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 지역 토지에 대한 여기 소유권을 줌으로써 손실을 보상해 준다 그러면은 이건 틀리다는 얘기죠. 소유권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개발권을 발급을 받아서 이걸 매매함으로써 손실을 보존하는 제도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지역지구제 시행에 따르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지역지구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근래는 토지용 규제에 따르는 이게 여기 나오는 부의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지역지구제다라는 거, 그 단점을 보완하는 게 이제 개발권 양도제 이런 용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가시면 토지 공개념 및 개발이 환수에 관한 부분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얘기는 일종의 개발 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불로소득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몇 가지 내용만 확인해 보시면 먼저 토지 공개념에 관한 부분인데요. 토지 공개념은 개인의 사적인 권리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인정을 해주되 그 권리 행사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 토지 공개념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정부 입장에서는 토지를 공공재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80년대 후반에 토지 공개념에 관한 3대 법안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3대 법안이 뭐가 있었냐면 택지 소유 상한제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토지 초과 이득세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개발 부담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이게 3대 법안이 들어왔는데 택지 소유 상한제는 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에서는 개인은 200평을 초과해서는 토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제도였어요. 200평을 만약에 초과해서 소유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지가가 상승해서 거기에 따른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간주를 해서 이 이익에다가 이 세금을 과세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발표가 되자마자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거죠.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부자가 걸고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 제한하겠다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예, 위헌 제청이 들어갔어요. 근데 바로 결정은 안 나고요. 그로부터 한 10여 년이 지난 1998년도에 IMF가 터진 직후에 부동산 경기의 부양이라든가 이런 걸 목적으로 해서 헌재에서 폐지시켰어요. 택지 소유 상한제가 고 그래서 현재 얘네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일단 알아두시면 돼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개발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가만히 보시면 이 개발 이익도 일종의 불로소득적인 성격이에요. 우리가 개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요. 종전에 없었던 뭐 도로도 건설해야 되고 주거지도 건설해야 되고 이런 재반시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의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노력과 관계없이 정부 등에 의한 공적 주체에서 비용이 투입이 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을 얻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얻어지는 요 개발 이익에 대해서 일종의 불로소득적인 성격이니까 이거를 환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부과하냐면 개발 부담금이라는 거를 부과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일단은 토지 공개념에서는요. 거기 의에서 쭉 내려가게 되면
89년에 정기국회에서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 이득세법, 개발이 환수에 관한 법률 등의 토지 공개운영 관련 법률을 제정했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개발이 환수에 관한 법률이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됐다라는 것을 밑줄 치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그게 다시 정리가 되어 있어요. 192페이지 상단 위에서 세 번째에 지문 3번의 토지 공개념에 관련된 제도를 보게 되면 비읍하고 시읍의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은 폐지됐다는 것을 예,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개발이 환수제도가 있을 때 개발이익이란 의의를 보시면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용 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이거를 여러분 시험에 물가상승분을 초과, 물가상승률을 초과해서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개발이익을 우리가 환수를 해야 될 때 우리나라에서 주로 부과하는 것은 비과세적인 방법으로 개발부담금을 주로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예,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주택정책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 근데 요 주택정책 중에서 보게 되면요. 아, 우리가 이제 임대주택정책이라는 게 있고요. 분양주택정책이 있는데 이런 주택에 관련 정책은 여러분 시험에 꾸준히 나왔던 이유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형평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근데 형평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는 시민들에게 가치제라고 해서 일정한 수준의 교육서비스나 의료서비스나 주거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주거서비스라는 게 시장을 통해서만 충족이 될 수가 없을 때 정부가 결국은 개입해서 주거서비스의 부족분을 채워줘야 될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주택과 관련된 정책이 시험상에서 꾸준히 나오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임대료 규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임대료 규제는요, 최고 가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부가 쓰는 가격 통제 정책 중에서는 최고 가격제하고 최저 가격제가 있어요. 예, 근데 최저 가격제는 최저 임금과 결부되어 있어서 잘 활용을 안 하고요. 최고 가격제에 들어가는 게 분양가 상한제. 예, 그리고 임대료 규제. 예, 요런 것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요렇게. 예. 그래서 요거는 정부가 상한선을 정해주고 그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라고 예, 요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라는 것은요. 정부가 시행하는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선에서 통제를 했을 때 이게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만약에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은 선에서 통제가 되게 되면요.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은 해 두셔야 돼요. 이것도 시험에서 활용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193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줄을 가게 되면요.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게 규제 가격을 설정하면 시장에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평균적인 임대료가 100만 원인데 정부가 150은 받아라 이렇게 해놓게 되면 150에 세를 놓으면 아무도 세를 살러 들어오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굳이 임대업자들의 입장에서도 괜히 올려서 임차자 구입해봐야 어려움을 겪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임대료를 평상시와 똑같이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시장에는 소비할 수 있는 사람만 소비하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발생하는 이제 효과가 있어요. 효과를 보시게 되면 이게 단기 효과라는 게 있고요. 장기 효과라는 게 있는데 단기에는 그림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요 상태에서 시장에 임대료가 100만 원인데 정부가 규제를 하는 거예요. 50만 원 이상은 받지 말라고. 그죠? 그러면 임대료가 하락하게 돼요. 단기적으로. 예. 그럼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하락하게 되는 이유는 공급이 비탄력적이어서 그래요. 자, 임대료의 수입이 줄어들어서 임대업자들은 임대 사업을 안 하고 그냥 내가 들어가서 살든가 아니면 다른 상업적인 용도로 바꾸거나 이거를 기획을 해보고 싶은데 임대차 계약 기간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예, 중간에 임대 사업을 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주비용 보증금도 자기가 내줘야 되니까 그래서 단계는 임대료가 하락하게 돼요. 자, 그러면 임대료가 하락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수요는 증가를 해요.
그죠?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러면 임대업자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임대사업, 이제 뭐 마치 임대차 계약이 끝났던 사람들은 다 안 하겠다고 하게 되면, 예,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임대율 기피를 할 것이고, 수요는 늘어났단 말이죠. 그죠? 예, 그러게 되면, 아, 임대업자들이 임차인을 선별하게 돼 있어요. 예,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그래서 뭐를 얘기하냐면, 아, 그러면, 예, 내 세를 줄 테니까, 공과금 전기로 나오면은 당신이 한 80% 부담하고, 예, 수리비 다 당연히 당신이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비용을 떠넘기는 경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아, 정부는 이것만 받으라고 그랬지만, 아름아름 이것저것 해가지고, 실제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거는 원래 시장 임대료 수준을 부담하게 되는 문제도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란 얘기죠. 예,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임대료가 이렇게 하락하게 되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장기가 되면은 수요나 공급이나 다 탄력적으로 바뀌죠. 예. 그러면 이제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하게 가면서요. 100만 원일 때 요 상태에서 정부가 이렇게 규제하게 되니까 이제는 장기적으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공급은 줄어들어요. 자, 그런데 수요자들도 이제는 나도 돈을 좀 모은 게 있으니까 임대주택을 소비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는 이제 내가 독립할 때다, 이제 내가 결혼할 때다, 그래서 가구수가 늘어나겠죠.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뭐가 발생하냐면 초과 수요라는 게 발생을 해요. 그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또 형성이 되냐면, 자, 그러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임대료 상승 요인이 존재하는데 정부가 규제로 묶어버린 거죠. 그 이상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시장에서는 암시장이 형성이 돼요. 150만 원에. 그래서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거, 정부의 규제 임대료, 이렇게 해서 이중 가격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음성적인 거래가 발생해요. 그러면서 예, 집주인하고 세입자 간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죠. 우리나라도 임대차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있어서 한 번에 한해서는 임차자가 원하면은 계속 임대차 기간이 이제 연장이 돼야 되는데 단 예외적인 조항으로는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겠다 할 경우에 직계 존비속이 거주하겠다 그러면 그게 허용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암시장에서 비싸게 임대를 주기 위해서 아, 아들이 외국에서 들어오기로 했으니까 좀 비워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과정에서 이제 갈등이 표출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임대주택의 질도 떨어져요. 자, 그 얘기는 이제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현저히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임대업자들이 임차인을 이제 선별하는 문제가 생길 때 그때 이제 뭐를 얘기하겠어요? 아무래도 임대주택의 관리나 이런 것들은 나는 신경을 못 써준다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임대료가 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감수할 수 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소홀해지고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다가 임차인들은 주거 이동도 제한되는 문제도 발생하죠. 직장 관계상 장거리를 내가 출퇴근해야 된다 그러면 이사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현재는 내가 50만 원에 살고 있는데 이사를 하게 되면 150에도 임대주택 구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거리를 출퇴근해서 거기에 따른 교통비용 증가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게 임대료 규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얘네들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어쨌든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하니까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 제도가 폐지가 되면은 그나마 소득이 낮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그리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선거 때마다 아, 이거를 통해서 임대료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라는 정치인들의 어떤 이제 공약 이런 걸로도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임대료 규제는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옆 페이지에 가시면 임대료 규제가 임대주택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물어봤을 때 1번에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높게 되면요. 시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임대료 상한이 낮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질이 낮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렇죠? 예, 4번에 보면 음성적인 거래가 발생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초과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5번이죠. 그래서 답이 3번이죠. 단기는 탄력이 아니라 단기는 비탄력, 장기가 탄력적으로 바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초과 수요에 대한 부분이 장기적으로 더 크게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경제에서 배웠던 탄력성 개념이라는 게 이게 그 정책편 정도까지는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뒷페이지에 가시게 되면요.
이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부분이에요. 예. 우리가 최고 가격제라는 게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있고 임대료 규제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공간 시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공간 시장은 주로 이제 임대차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서는 임대료 상한제를 규제를 적용할 수 있고요. 자산 시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게 분양가 상한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둘에 공통되는 면도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을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